빵이 빵이야. 네, 안녕하세요. 엉클 스티브입니다. 네, 오늘 분할 총은 뭐 영화라든지 게임에서 아주 많이 나온 총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부대들이 네. 많이 사용하는 총으로도 유명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니티나 네. 707에서도 사용하는 총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우. 아무튼 이런 총 특수부대 가실 분들은 대테러 부대 가실 분들은 아마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은 총일 것 같습니다. 한번 분해 조립 보여주시나요? 네, 저 HK MP5K고요. 네. 대신에 이거는 민간용 버전이기 때문에 자동 기능은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개머리판이 붙어 있으면 요거는 숏배럴 라이플이라 그래서 네. 라이플로 등록이 되고 오, 예. 지금 개머리판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권총으로 등록이 됩니다.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네. 개머리판을 붙이면 소총, 라이플. 라이플인데 내가 임의대로 붙이면 네. 감옥에 15년 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와, 미쳤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네. 굉장히 아주 옛날 총인데 저보다도 더 나이를 많이 먹은 총인데 네. 네, 이게 1976년 아마 그 이전일 거예요. 개발된 단계는 60년대쯤부터 개발됐었고 했었던 네. 총이기 때문에 정말 옛날 총인데 네. 아주 잘 만들어진 총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델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네. 자, 그럼 기본 분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탄창 먼저 제거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약실을 열어서 약실을 확인을 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적발, 이제 빈총입니다. 이제부터 네. 분해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핀이 여기 뒤에 두 개가 있어요. 네. 두 개의 핀을 제거를 하시면 뒤에 있는 플레이트가 빠집니다. 두 개의 핀을 제거를 하면 플레이트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장전 손잡이를 뒤로 밀면 스프링 로드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딜레이 롤러 방식이라고 여기 롤러 보이죠? 네. 이 롤러가 총을 빵 쏜 그 순간에는 볼트를 탄을 잡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안 나. 빵 쏜 그 순간에 네. 딜레이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지연해 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빵 쏘는 순간 잡아준다는 얘기는 탄을 더 세게 내뿜어 주는 거예요. 아, 슬링샷처럼 약간. 아, 아니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 팡 쏘고 그 디렉트 블로우백 방식은 빵 쏘자마자 앞으로 나가는 힘만큼 뒤로 나가는 힘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힘이 양쪽으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빠지는 애랑 네. 같이 빠지는 애랑 약간 얘는 같이 빠진 애는 김이 좀 빠지는 거지. 네. 근데 얘는 잠깐 버텨줬다가 좀 이따 빠지니까 여기서 나가는 탄들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탄속이 빠르게 원래 그 총알이 갖고 있는 탄환이 갖고 있는 최대의 퍼포먼스를 뿜어내는 거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권총들은 빵 쏘면 쏘자마자 바로 슬라이드 찍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아주 아주 짧은 시간의 차이지만 빵 쏘고 얘가 조금 나갈 시간을 벌어준 다음에 뒤로 빠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롤러 딜레이 방식의 그런 볼트인데 이런 볼트를 제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권총 손잡이를 꺾어주면 네. 빠집니다. 오. 그러면 요게 MP5K의 되게 간단하네요. 네. 이건 MP5K인데 K라는 건 작다라는 뜻의 독일어의 아, 앞글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MP5의 다른 버전들은 이 앞에가 길고 개머리판이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아, 라이플로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탄의 종류가 뭐 조금 더 큰 탄을 쓴다든지 그런 오. 식으로 달라지는 거고 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자, 그럼 분해를 했으니까 아마 역순으로 조립을 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볼트를 제자리에 넣어주시고요. 네. 볼트를 제자리에 원래 있던 데다 널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꺾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꺾어서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여기가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여기 가운데 딱 맞춰야 되는데 얘가 네. 되게 덜렁거려요. 네. 덜렁거리니까 여기 아. 보이시죠? 네. 요거를 수직으로 하네요. 여기 네. 앞에 보이시는 요 홈에다가 맞춰야 돼서 가운데다가 조금 잘 놓으시고 요거를 아. 맞춰서 핀 두 개 꽂아주면 끝이에요. 핀만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수직으로 해놔야지 네. 좀 더 편하고요. 이제 약실 폈고요. 안전한 방향으로 적발 이제 네. 된 겁니다. 오, 그럼 제가 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핀을? 예, 핀을 눌러서. 앞에서, 뒤에서 앞이었나요? 이쪽으로? 아니요, 제가 낄 때 반대를 꼈으니까. 맞죠? 뭐 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아, 근데 핀도?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어, 누르면 되는구나. 네. 네. 누르고 반대편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좋네.
뽑는 게 약간 좀 빡빡하네. 이렇게 모아주고 또 그렇죠. 약간 빡빡하네요. 예, 쭉 위로 그냥 잡아 뽑아보자. 헛! 안 되는데? 나머지 핀도 약간 아, 이렇게 뽑아주고 핀 두 개 제거하고 핀 두 개 제거하고 핀을 세워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분해했던 거 주고 그 다음에 먼저 이거를 분리를 한다고 하셨죠? 뭐 그 뺄 때는 상관없어. 예, 뺄 때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코일을 내주면 분해가 끝이 난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다시 조립을 해주고 코일을 넣어주고 싹 넣어주고 꺾은 방향 그 자체로 아니 해머만 일단은 좀 넣으라고 해놓으시고 해머 드랍하고 꺾은 상태로 예. 넣어준 다음에 이제 펜을 아니죠. 뭐가 빠졌죠? 아! 네. 이 친구. 아, 이 친구 맞다. 이 친구가. 아니, 흔들리기 때문에, 스프링이 네. 흔들리기 때문에, 네. 수직을 잘 잡아서, 시스템을 네. 맞춰서, 끼워준 다음에.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안 맞았죠. 원래 네. 그게 수직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네. 때문에.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아. 야, 주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손길을 약간 거부하는구나. 아, 아 들어왔다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거를 텐션을 유지하시면서 유지를 해야 되네요. 네, 플레이트를 누르면서 핀을 꽂아주십니다. 아,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핀을 아 이거 핀도 약간 스위치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눌러주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앉아던 방향으로 단단하고 약간 아 그렇죠. 아 박수. 야, 근데 이게 되게 좀 손맛이 좋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MP5 분해조립 실제로 해본 사람은 예. 만 명 미칠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 특수부대 출신자들 중에 네. MP5를 전부 다 쓰시는 것도 아니고 네. 여태까지 전역하신 분들 총 포함해서 네. 어느 팀에 소속되셨던 분들만 만져보셨고 지금 뭐 경특에 계신다든지 그런 네. 분들 숫자만이니까 네. 예, 이제 만 명 정도 안에 포함되신 거죠. 오 그러면은 분필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몇 천만 명은 될 텐데 거의 뭐 네. 그 0.1% 0.01% 안 되겠네요. 어, 그렇죠. 제가 네. 그 사람입니다. 하여튼 특수부대 가실 분들, 특수대 요원 되실 분들은 MP5 분해 영상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해 조립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